와, 이런 시골 마을에 물방이 있다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유어인가요? 할머니 집 가는 것 같은 길. 왠지 오늘은 할머니에게 먹을 걸로 사육당할 것 같은 기분이다.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물방이 있다고? 작은 땅집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생물을 키우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물방 여행이라고 써있네요. 계세요? 계신가요?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에는 아주 특별한 생물을 키우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내 최초로 미니 플라워혼을 개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진행은 전체적인 물방 모습을 보면서 이 물방의 주인이신 잭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 개별어항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진짜 주인공인 미니 플라워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슬기로운 물생활TV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 여러분, 물방여행 잭슨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물생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인분 댁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들인 골드헤드 5마리로 시작한 물생활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좋아 이어종, 저어종 키우기 시작하여 아파트 방 한 공간을 출양장어로 다 채우게 되었고 거실까지 침범하여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물방여행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너뿌냐님과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물방 공간을 만들었고 제가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브리딩할 수 있는 물방여행이 탄생하게 되었죠. 물방을 운영해보니 집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았던 수조를 100개로 늘리면서 브리딩이 수월해졌고 너뿌냐님과 같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하다보니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저로서는 훨씬 물생활이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같이 물방을 하는 거라서 많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나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시면 아직은 물방 시작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물방 운영이 되지 않고 생물이다 보니 변수도 많습니다. 집에서 취미로 하는 것과 물방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방 여행에는 주 어종인 미니 플라워혼, 그리고 구피 8종, 반텀, 보거 4종, 골드헤드, 만다린, 시밀리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약 30여 종의 물고기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저희 물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니 플라워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미니 플라워혼 전용 축양장인데요. 어찌 보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미니 플라워혼은 말 그대로 미니예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에서도 축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플라워혼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봐왔던 플라워혼과는 크기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데 밑에 이제 번호들은 손님들께서 번호로 골라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붙여놓으신 거라고 합니다. 미니 플라워혼에 대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명 워터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플라워혼 숏바디보다 유전적으로 더 작은 개체들을 브리딩해서 미니화시키고 있는 개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플라워혼은 25cm에서 30cm 되는 대형어인데 15cm 이하로 크기를 작게 해서 작은 수조에서도 귀여운 미니 플라워혼을 키울 수 있게 고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들은 이제 종어도 있고요. 저기 그릇에다가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아는 분 중에도 플라워온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죠. 플라워온은 워낙 사나운 종인데 성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렸을 때도 사납다고 합니다. 어린 애들끼리 모아놔도 싸우다가 죽는 애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마리 분양받으시면 격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짧지만 독특했던 오늘 물방 여행 어떠셨나요? 굉장히 한적한 시골 땅집에 물방이 있다는 점과 국내 최초로 미니 플라워온을 개량하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물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잭스님처럼 플라워온을 개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해외 수입 구피들을 수입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만의 한국형 구피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구피나 이런 물고기 말고도 거북이부터 해서 파충류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자신의 색깔을 내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게 물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제보를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TV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오픈시팅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복권하세요. 물뽕!